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확산되고 있는 허경영 정부 라인업입니다. 이 대통령 허경영 아래로 이재명, 윤석열, 그리고 안철수, 심상정까지 이 주요 정당 후보들이 이 줄줄이 있는데요. 직함은 명예 부통령입니다. 설마 이거 누가 재미로 만든 거겠지 했는데 후보 측에 확인해봤더니 국가혁명당 쪽에서 만든 거라고 합니다. 즉,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. 실제로 허 후보는 공개석상에서도 줄곧 이런 주장해왔습니다. 네,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경쟁자를 보지 않습니다. 왜요? 애국자를 보죠. 애국자요?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었다. 네.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네. 그분들은 부통령으로 씁니다. 이 대통령 하겠다는 분들에게 부통령 시켜주겠다. 그러면 기분이 좀 나쁘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어디 갈 때도 부야 해외에 순방할 때는 이 두 분을 반드시 모시고 가겠다. 뭐 이러면 그 사람들은 기분이 안 나쁘잖아. 예. 이 라인업 보면 다섯 명의 대통령 부통령 아래 국회의원 사진들 이렇게 쭉 올려놓고 모두 정신교육대에 보낸다며 마치 불주옥 같은 휴가까지 표현해놨는데요. 이 또한 허 후보의 공약입니다. 국회의원 300명을 당선되면 즉시 경제비상계엄을 내려서 정신교육대에 넣습니다. 자, 이처럼 기이한, 황당한 주장들이지만 허 후보는 기성정치권에서도 입에 오르내리는 인물이 됐죠. 저희 당에서 이탈한 상당수 지지율이 여론조사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은 그 안철수 대표 또는 때로는 허경영 후보에까지 상당수 이전되는 것을 보였습니다. 그는 곧 주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깊어질수록 이 같은 현상 더 두드러지는 건 아닌지 기존 정치권에서 더 반성해야 할 대목은 아닐까요?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뒤집는 것도 매력이 있잖아, 그죠? 우리의 젊은이들이 한번 혁명을 일으켜볼 필요가 있잖아. 우리의 20대들이 30대들이 저력을 한번 발휘해볼 필요가 있잖아.